중앙일보 오늘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입니다. 윤 지지율 2주 만에 5% 상승. 2주 만에 5% 상승은 엄청 올랐네요. 이재명 22%, 한동훈 15%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기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5%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.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전 국민 18세 이상 1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6%로 나타났다. 취임 후 최저치 21%를 기록한 직전 조사 지난달 28일부터 30일보다 2주 만에 5%포인트를 상승했다. 부정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 70%보다 4포인트 하락한 66%였다. 긍정평가율을 살펴보면 외교가 직전 조사와 비교해 10% 상승하며 23%를 기록했다. 이어 외교가 23%, 의대 정원이 10%,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6%, 결단력, 추진력, 뚝심이 열심히 한다, 최선을 다한다, 국방 안보, 주관 소신, 서민 정책 복지 이상 등이 4%를 꼽혔다. 부정평가한 이들은 경제 민생 물가가 13%, 소음 미흡이 9%, 소통 미흡이 9%,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8%, 외교 독단적 일방적 6%, 경험 자질 부족 무능 거부권 행사, 의대 정원 확대 김건희 여사 문제는 4%를 지적했어요. 그런 건 별로 대단치 않았군요. 장래 지도자 선호는 이재명이가 22%, 한동훈이 15%인데 이재명이는 지금 작년부터 뭐 작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같이 경쟁을 했고 더민주를 갖다 강압적으로 제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동훈이는 반짝 나와서 15%를 했다면은 이재명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숫자죠. 이제 한동훈은 이제야서야 나오고 이재명이는 몇년 전부터 그 대통령 되려고 뭐 애를 쓴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5% 홍준표 시 대구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각각 3% 오세훈 시장 2% 안철수 2% 그 정도였네요. 한동훈이가 지금 수년을 대통령 하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린 이재명을 22%인데 한동훈이가 15%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나오지도 않았는데 15%면 엄청난 한동훈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. 민주당 지지도가 27%, 윤 정부 출범 후 최저치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0%, 더불어민주당 27%.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30%고 민주당 27%인 건그 민주당이 최저치를 치료한 것은 더 민주당이 지금 요새 독재 이재명을 위한 독재 정치 무슨 범죄하고 다른 거 뇌물 먹어도 다 괜찮다 이런 당으로 변해버리니까 이게 쭉 떨어지잖아요. 지금 국민의힘이 30%고 더불어민주당 27%잖아요. 조국 혁신당이 그 대신 올랐네. 11%. 개혁신당이 4%. 새로운 미래가 1%. 지금 국민의힘이 30%로 제일 높고, 그리고 더불어가 27%로, 무슨 거대 야당 만들어놨는데, 그게 저기, 이재명이 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,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감각이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2주 만에 5%를 반등했다. 그동안, 폄하되었던 윤 정부의 평가가 문재인 정부와 실패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과도한 세제를 공평하게 참 처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또등 방위 산업 세계 5위 국가로 더욱 윤 정부에 들어와서 한국 방위가 부상하게 되었으며 윤 정부 적극적인 K문화와 첨단 우주 산업 출산율 저하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예상보다 더욱 전진하는 경제 상승과 안정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높였다고 봅니다. 물론 지지율이 대통령 수행평가 전부라고 할수 없죠. 그동안 악마 편집으로 오도되었던 더민주의 김건희 여사 300만 원 핸드백 사건을 배우의 손목시계를 몰래 카메라를 손목시계에 정착하고 이 사실 찍어서 언론에 보도하고 더민주가 김건희 여사 죽이기 함정이 들통나면서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. 아, 그 선물을 갖다가 만들어서, 갖다 목살을 지켜서 주면서 죽는 장면을 전부 찍어가지고 언론에 보도하고, 더민주는, 저기, 뭐 탄핵 운운하면서 이거 막 퍼뜨렸잖아요. 완전히 함정이죠. 이런 더티한 짓을 정치권에서 하니
그럼 더민주가 저거 지금 저기 저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더러운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. 뇌물이나 그런 저기 도둑질해도 그런 후보와 제명하지 않고 그대로 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해 있으니 그 민주당을 어떻게 이제 신뢰하겠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나라 그 저기 참 그 챙기기에 예. 그 참 그 긍정 평가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 챙기기나 여러 가지 자원 외교와 에너지 방위 산업 일본 한일 문제가 많이 풀렸고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삼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LG나 여러 가지 SK인가 그 일본에서 수입받은 부품을 못해서 우리나라가 자체에서 이제 그걸 조달하고 만들게 되긴 됐지만 이런 것들이 다 풀려서 다시 원활하게 하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의 내외의 노고로 인하여서 이런 그 방위 산업이라든지 뭐 사우디 문제 이런 것들은 참 대통령 내외가 아주 잘했어요.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 윤 지지율 2주 만에 5% 상승 이재명 22% 한동훈 15%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